부르사는 튀르키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르노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관련 공장이 있고요.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의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9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니까 꽤큰 도시죠.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 울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그 소득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에서 자동차학을 전공하고 르노 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그 숙소의 여주인 세다의 한달 급여가요, 85만 원입니다. 최저 생활비 수준이라서 자신의 집을 여행객에 공유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그 메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세다의 대학 동기생 3명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뭐 살아가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자동차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도저히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잘 나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이 꼴통짓하는 그현 대통령 그 에르도안의 망상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여행 중에 튀르키예 청년들로부터 아주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년에 튀르키예에 큰 이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은요, 모두가 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외면하고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국명을 돌골족을 뜻하는 트루키에로 바꿨고요. 종교인을 양성하는 이슬람 학교 출신 단계 종교 색채가 물씬 풍기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노인층하고 보수적인 시골 사람들 관심 끌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트루키의 행보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스탄불에만 그랜드 바자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규모 면에서야 뭐 이스탄불이 최대겠지만 부르사에도 그랜드 바자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관광지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뭐 로컬 시장이죠.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기 때문에 바가지가 거의 없고요. 뭐 외국인도 보이지 않고 호객행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의 진짜 시장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식료품을 판매하는 골목은요, 엄청 생기가 돌았고요. 가격 또한 무척 저렴합니다. 튀르키예가 원산지인 걸로 알려져 있는 피스타치오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볼수 있어요. 피스타치오가 뽀얀색이 나면 이거 별로 맛이 없는 거래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접할 수 있는 게이 뽀얀색 피스타치오예요. 이게 다 미국에서 생산된 거라고. 부르사 그랜드 바자르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요, 뽀얀색하고 핑크빛이 살짝 도는 두 가지를 팔아요. 뭐 구입을 추천하자면 핑크빛이 살짝 도는 그 피스타치오인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맛은 정말 진한 맛이 나더라고요. 견과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헤이즐넛 커피향으로 친숙한 그 헤이즐넛에 관한 것인데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걸 푼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그 게하마도 유사한 것인데 조그맣게 밤처럼 생겼어요. 이제 이걸 구우면 구수한 향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초콜릿 브랜드인 누텔라의 주성분입니다. 또한 이 헤이즐넛 커피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이 아주 미세하게 나는데요. 우리가 헤이즐넛 커피 그러면 강렬한 향이 나잖아요. 이거 다 인공향입니다. 인공향이 아니고는 그렇게 강렬한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헤이즐넛 향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트루키예가 이 헤이즐넛 세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금방 볶아내고 있는 헤이즐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했어요. 제법 큰한 봉지가 한 3, 4천 원 정도. 간식으로 먹기 아주 좋아요.
터키 시장을 혹시 찾는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사 그랜드 바자르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장소가 있어요. 아주 멋진 장소인데요. 비단 시장이 코자한입니다. 1490년도에 술탄 바예지드 2세의 명령으로 건설된 실크 시장으로요. 2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원형 시장이에요. 그 가운데 중정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한쪽 건물은 원래 이제 외국 상인을 위한 숙박 시설과 창고, 동물, 물품을 보관하는 작업장 뭐 이런 걸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실크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 시장의 중정을 의자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그 상업 대리인 이곳에서 실크를 매집하고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이제 수출했다고 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답니다. 이곳 의자에 앉아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뭐 터키리시 커피 한잔 마시는 즐거움을 꼭 느껴보기 바랍니다. 코잔 뒷문으로 나오면요. 오스만 제국 두 번째 술탄인 오르한 가지의 이름을 딴 공원이 나오고요. 왼쪽에 멋진 모스크가 있습니다. 울루자미 또는 뭐 부르사 그랜드 모스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술탄 바예지드 1세가 기독교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1399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오스만 초기의 모스크. 이 모스크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실내 분수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의 분수는 샤디르반이라고 불리고 주로 실외 모스크 입구에 설치하고요. 식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곳은 특이하게 실내에 있습니다. 모스크는 뭐 오래 앉아있어도 누구도 안 말립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면 이곳에 번지름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오랫동안 쉬다가도 좋습니다. 울루자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르사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오스만 제국을 일으킨 오스만 1세, 즉 오스만 가지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부르사를 공격하고 점령했던 오르한 가지는요, 공방전 내내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은빛으로 빛나는 돔을 향해 진격하고 그리고 점령했어요. 그리고 동로마 양식의 성당이었던 이곳을 무덤으로 개조하고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자개로 상감된 석관이 오스만 가지의 관이고요. 나머지는 오스만 가지와 아내, 손자 등의 석관입니다. 오르한 가지는 그 옆에 별도의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원에서 가장 경치가 멋진 것은 토판의 시계탑입니다. 1905년 준공된 시계탑인데요. 부르사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6층인 이 시계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 기간이 끝났으면 알려주는 종이 있어요. 네 개의 종이 있다는데요. 이때 종이 울리면 이때부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중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일몰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울리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어요.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종이 있었던 거죠. 이곳에는 그 부르사 시내를 모두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곳을 찾았는데 약간의 안개가 남아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시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패키지 여행객들을 만났어요. 아주 바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되니까 가이드가 막 빨리 가자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저렇게 여행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피곤하겠구나.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분들은 내가 피곤해 보이겠죠.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서울의 북한산처럼 부르사에는 울루닥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어로 큰 산을 의미하는 울루닥은요. 해발 2543m 높이로 그리스어로는 올림포스, 라틴어로는 올림푸스로 불렸던 산입니다.
정상 부근에 스키장을 비롯한 리조트가 있어서 부로사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산이라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근데 케이블카 입구가 뭔가 모를 수사람이 있었어요. 도착 시간이 10시였는데 직원들의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순간 제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케이블카 수리 중이래요. 그래서 운행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젠장 하는 수 없이 이제 돌아서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막 옷을 막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인 3만원에 택시 타고 올라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계속 꼬시는 거예요.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상 부근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황량한 것을 외국인 혼자 돌아다니는 것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끔찍해서 그만두었어요. 씁쓸한 마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울루닥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계곡 옆에 멋진 카페를 발견했어요. 아주 유서 깊은 다리 아래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 제법 손님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지인들한테는 꽤 유명한 장소였는 걸로 보인더랬습니다. 저도 그곳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터키리식 커피 한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간의 이제 부로사 여행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페소 유적이 있는 셀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